네, 여러분의 계좌를 쏙쏙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시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민정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또 사상 최고가 경신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국내 시장도 물론 이 훈풍의 영향권에 있습니다만 하방 압력도 약간 상존하고 있는데요. 특히 대표 반도체주들 그중에서도 SK하이닉스가 좀 빠지면서 시장에 하방 요인도 되고 있습니다. 1월 이후로 줄곧 미끄러지면서 하락하기만 했던 증시 과연 좀 오늘장에서 방향을 잡을 수 있을지 상방으로 특히 잡을 수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다뤄볼 텐데요. 일단 오늘장에서는 변동성을 좀 수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신년 들어서 새로 거듭나려 하고 있는 머니 키워드림 오늘부터는 새로운 전문가 함께 하는데요.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주식 부자 공대원 전문가 오늘부터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저는 일단 대한민국 모든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부자가 되는 그런 마음으로 주식 부자라는 닉네임을 좀 따게 됐고요. 좀 혜성처럼 나타나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다른 프로그램에 좀 참석을 많이 해서 출연을 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초면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앞으로 좀 전문가들마다 매매 포지션에 따라서 자기랑 좀 맞는 스타일이 좀 전문가를 찾아서 수익을 좀 극대화시키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저의 그 매매 포지션과 매매 기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저랑 좀 맞으시면은 지속적으로 본방사수 하셔서 좀 지속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워낙에 또 방송을 하셨었기 때문에 익숙한 얼굴이다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우리 모두 부자가 되기를 염원하면서 전문가님은 어떤 내용으로 강의를 해주실지 기대를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공대원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으시면 QR코드 또는 문자 메시지 통해서 노란 톡방으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QR코드 화면에 나가고 있는 네모난 부분이고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인식시켜서 들어오시면 되고 문자 메시지는 샵 3772번 으로 공대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 이용하실 때 항상 참여 코드는 저희 머니키워드림 7788로 통일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오늘 함께할 공대원 전문가님, 자, 아직까지 조금 입이 안 풀리신 것 같지만 강의하면서 더 다시 노련한 모습 보여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어떤 내용 준비하셨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전일 미증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하고 나서요. 그리고 수급이 좀 유입될 만한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고, 그리고 기본적인 주식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캔들이라든지 혹은 패턴이라든지 제가 쓰고 있는 매매법으로 어떻게 좀 수익을 좀 고수익이 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전일 미증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우지수가 138포인트 정도 상승한 0.36%로 상승세를 보였고요. 역사적으로 신고가를 좀 경신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일단 기술주도 지금 49포인트 정도 상승한 플러스 0.32%로 상승 마감을 하였고요. S&P 500도 마찬가지로 우량주를 좀 모집한 지수죠. 한 10포인트 정도 상승한 플러스 0.22%로 상승 마감을 좀 보였는데요. 장 초반에는 경제 지표가 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장 초반에는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였다가 후반 들어서는 좀 상승폭을 일부 축소시키면서 3대 지수가 모두 동일하게 마감을 좀 지었고요. 낙관론이 좀 사상 최고치를 기대감을 좀 형성하면서 경신을 시켰고요. 그리고 전미 기업 경제협회에서 실시간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이 향후에 12개월 동안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이 한 50% 미만으로 좀 집계가 되면서 그러면서 지수의 상승폭을 좀 더 확대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컨퍼런스 보드에서 경기 선행지수가 발표가 됐었는데요. 전월 대비해서 0.1% 정도 위축세를 좀 보이기는 했지만은 예상치보다 좀 상회하는 그런 기록을 발표가 되면서 경기에 대한 낙관놀이 또 확산이 되면서 상승 마감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애플도 비전 프로가 사전 판매 예약이 3일 동안 한 18만 대 정도 기록하면서 앞으로도 더 많이 좀 팔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매출이 더 증가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애플이 좀 많이 올랐었죠.
그리고 국채 수익률은 소폭 하락했고 달러 인덱스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마감을 좀 지었습니다. 반면에 좀 눈에 띄는 게 국제 유가가 좀 2%, 3% 정도 배럴당 75달러 정도를 기록했는데요. 리비아의 생산 재개랑 더불어서 러시아의 석유 수출 터미널이 드론 공격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2% 넘게 상승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죄송합니다. 시미그룹 페드워치 전망인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1월 달에 다음 주 1월 31일 날 기준금리 FOMC가 발표가 되죠. 발표가 됐을 때 525BP에서 550BP가 동결될 확률이 97.4%고요. 그리고 3월 달, 3월 20일 날부터 3월 달도 기준금리가 동결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한 6차례, 7차례 정도 계단식으로 기준금리가 이번 연도부터 좀 하락할 것이다 라고 그런 전망이 좀 우세한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는 375BP에서 400BP까지 최종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에 GDP라든지 혹은 PC 물가지수라든지 중요한 지표가 두 개나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보고 연준의 발언들을 또 보고 시장의 변화가 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자, 테마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매그니피센트 종목 중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너스 0.54%로 하락 마감을 지었고요. 애플이 플러스 1.22%로 상승 마감을 지었습니다. 비전 프로 역할 때문에 상승 마감을 지었었고 그리고 애플을 제외한 나머지는 좀 엔비디아만 플러스 0.27%로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지었고 나머지는 죄다 좀 약보합권으로 하락 마감을 지었고요. 테슬라가 유독 좀 많이 빠졌죠. 마이너스 1.60%까지 하락세를 좀 보였는데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목표 주가를 좀 하향 조정하면서 기대가 불안감에 좀 매물이 출회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보면은 헬스케어는 약 강보합 상태를 유지를 했고 그리고 유틸리티는 많이 빠지는 그런 흐름이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르면은 강보합인 것 같고 빠지면은 좀 약보합인 상태에서 상승폭이 좀 둔화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오늘의 체크포인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체크포인트는 아무래도 애플이 1.2% 정도 상승세를 가장 눈에 두드러지게 보였기 때문에 비전 프로를 좀 가져와 봤고요. 앞으로 3일간에 지금 최대 18만 대를 판매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으로 사전 예약이라든지 매출이 좀 증가될 만한 요인이 있으면은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좀 보일 수가 있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2월 2일 날 공식적으로 출시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좀 아직 좀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 중에서 눌린 구간을 주는 구간에서 타점만 잘 잡으면 수익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이랑 저랑 좀 맞춰서 여러분들의 좀 매매 포지션은 어디에 위치하는지 좀 알아보고자 매매 포지션 용어들을 좀 가져와 봤어요. 자, 일단 먼저 스캘핑인데요. 스캘핑은 초단타라고 좀 불리고 있죠. 주식을 좀 보유한 시간을 초단위 내로 2분에서 3분 내로 짧게 치고 빠지는 거를 스캘핑이라고 하는데요. 스캘핑이라고 하고 더불어서 스윙 트레이딩이라고 있는데 앞뒤로 스윙은 앞뒤로 좀 흔들다라는 뜻으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가격의 변동 주기를 따라서 트레이딩을 시작합니다. 보유 기간은 한 2일에서 3일 정도고 많게는 길게는 한 달가량 주식을 보유하는 거를 스윙 트레이딩이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저는 대체적으로 스윙 트레이딩이라든지 혹은 데이 트레이딩을 주로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는 전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 트레이딩은 당일날 샀다가 당일날 매도하는 거를 데이 트레이딩이라고 하고요. 장 시작했을 때 9시에 시가에 사서 3시 반에 3시 20분 전에 좀 매도를 하는 거를 데이 트레이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서 포지션 트레이딩이 있는데요. 이거는 중장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입하고 나서 한 몇 주에서 몇 달 사이로 좀 보유를 하고 추세를 보면서 대응하는 그런 매매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인 등락이라든지 일변 일시보다 장기적으로
월말의 흐름까지 지켜보면서 움직임을 살피면서 매수라든지 매도를 하는 그런 포지션 트레이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랑 저랑 좀 맞는 포지션에 있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단기랑 스윙 종목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좀 패턴이 N자형 패턴을 좀 많이 좀 사용을 해요. 자, 보면은 주가가 거래량을 동반해서 급등을 보이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한 4거래일 정도 눌림을 줬다가 21선이든 이동평균선을 좀 지지 구간에서 반등에 성공해서 N자형으로 급등을 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저는 좀 선호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종목이 좀 많이 나간다, 눌림목 구간에서 추천을 좀 많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좀 업종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라든지 혹은 로봇이라든지 혹은 뭐 AI라든지 AI 중에서 눌림목 구간에 있는 종목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2차 전지 중에서 눌림목 구간에 있는 종목이 있을 것이고, 로봇주 중에서 눌림목 구간에 있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그중에서 만약에 AI, 샘 올트먼이 이번 주에 한국을 방한한다는 소식 때문에 AI 관련주가 좀 부각을 받고 있으면은 AI 관련주 중에서 눌림목 구간에 있는 종목이 오를 확률이, 수급이 좀 유입될 확률이 더 크겠죠. 그리고 반면에 2차 전지, 테슬라의 이슈로 인해서 만약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눌림목 구간에 있는데, 그중에서 뭐 실적이라든지 기대감으로 또 수급이 들어올 만한 이런 기대감이 반영돼서 업종에 따라 좀 눌림목 구간 선별도 선택도 좀 잘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흥하이온이라든지 뭐 해연주라든지 정유주라든지 그런 쪽도 이제 국제유가가 상승을 하면은 눌림목 구간에서 반등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업종별로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중장기는 또 중장기를 좀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이 좀 계시더라고요. 자, 중장기도 장점이 있죠. 수익을 좀 극대화시키려면은 중장기 종목이 좋겠죠. 단기는 아무래도 뭐 10%라든지 15%라든지 짧게 좀 수익이 나오는 반면에 중장기는 세 자릿수 이상 좀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 매매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장기도 보면은 추세를 보면서 좀 대응하는 게 가장 적당할 것 같아요. 적합할 것 같아요. 추세가 꺾이지 않고 주가라는 게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오름세를 견인하고 있는데, 이렇게 추세를 좀 이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지, 전일 저가가 금일 저가보다 높게 좀 형성이 되는지, 이 추세선을 좀 보면서 추세가 이탈을 안 하는지, 수급 상황은 또 어떻는지, 외국인이 사고 있는지, 팔고 있는지, 실적은 앞으로 좀 어떻게 나올 것 같은지, 반도체 업황의 기대감이 좀 개선되고 있는지, 이 기대감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보면서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자, 더불어서 저는 박스권도 좀 많이 좀 유용하게 좀 쓰고 있는데요. 박스권 매매라는 거는 사과라고 가정을 할게요. 사과가 만약에 1,000원, 이번에 마트를 갔는데 사과가 1,000원이야. 근데 한 일주일 뒤에 또 사과를 사러 갔더니 사과가 1,500원 정도로 올랐네요. 그러면은 좀 기존의 1,000원에 비해서 1,500원이면은 좀 올랐죠. 그리고 나서 한 2주 뒤에 다시 사과를 사러 갔더니 또 1,000원이에요. 이 상태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리는 게 박스권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반복적인 상태에서 당연히 좀만 더 기다렸다가 1,000원에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적합하겠죠. 가장 저렴하게 좀 살 수가 있는 방법이겠죠. 이게 곧 박스권 매매라고 하고, 이 박스 안에서 움직임을 좀 보이는 매매법이 박스권 매매입니다. 물론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다가 이렇게 돌파를 할 수 있어요. 돌파를 할 수도 있고 반면에 하락세를 좀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돌파를 하든지 하락을 하든지 그 전에 안전하게 좀 자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좀 쓰고 있는 매매 패턴 중에서 삼각지 패턴이라고 있는데요. 자, 삼각지 패턴은 말 그대로 이 삼각형 모양을 좀 그리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그런 패턴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스트 소프트라는 최근에 핫한 종목이죠. 종목인데, 자, 먼저 이 삼각지 패턴을 알아보기 전에는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좀 나왔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로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삼각지 패턴을 좀 그리면서 횡보를 저점을 좀 이탈을 안 하면서 지지 구간을 받쳐주면서 지속적으로 요 안에서 박스권의 움직임을 좀 보였죠. 요 안에서 움직임을 좀 보이다가 돌파를 하면서 장대 양봉이 좀 나온 상태인데요. 모멘텀도 물론 받쳐줘야 됩니다. 이스트소프트가 샘 올트만 방한 소식 때문에 급등세를 좀 보인 만큼 모멘텀이 좀 받쳐주고 차트 흐름도 이렇게 삼각지 패턴을 그리고 있고 그리고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와줘야 모든 게 삼박자가 좀 맞아야 급등세를 이렇게 보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추세 꺾임 없이 지속적으로 삼각지 패턴을 그리면서 우상향하는 그런 종목들도 있으니까요. 포착만 잘한다면은 고수익을 여러분들도 노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더불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노란 톡방을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N자형 패턴으로 지금 현재 구성되고 있는 21선 부근에서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지금 한 7거래일 정도 쭉 눌린 상태에서 21선 부근에서 골든크로스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 종목들 노란 톡방에 입장하시면요. 공개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삼각지 패턴으로서 지금 움직임을 좀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박스권으로 요때 매수를 해서 짧게 매도를 해도 뭐 괜찮습니다. 혹은 돌파 여부를 더 지켜보셔도 되고요. 이렇게 삼각지 패턴을 지금 그리고 있는 그런 종목들 또한 노란 톡방에서 공개해 드릴 테니까 입장하셔서 각종 정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얻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노란 톡방 입장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미국 증시 정리에 더해서 비전 프로 관련주들도 눌림목에서 공략 가능하다라는 의견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머니키워드림 함께하게 된 주식부자 공대원 전문가와 함께하실 분들 단톡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해 보세요. 저희 방송 시간 동안에만 이 링크 주소 열어드립니다. 자, 오픈해 드릴 테니까 일단 QR코드가 편하신 분들은요. 스마트폰 가지고 오셔서 카메라 앱을 실행한 후에 아래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 네모난 박스를 잘 카메라 안에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인식이 제대로 되면 노란색 링크가 나타나니까요.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참여 코드 입력하세요 라고 뜰 때 그 메시지란에 7788 참여 코드 네 자리만 잘 입력하시면 무료로 단톡방 입장이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 문자 메시지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공대원이라고 전문가 이름 적어서 보내주세요. 다른 내용 없이 전문가 이름만 들어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공대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 마찬가지 문자로 보내드리고요. 이때도 참여 코드는 필요합니다. 7788 숫자 네 자리 꼭 적어서 잊지 말고 들어오시기를 바랄게요. 자, 이렇게 오늘 함께하게 된 공대원 전문가 여러 가지 패턴을 배워봤습니다. 뭐 N자형 패턴도 있었고요. 뭐 삼각지 패턴도 있었는데 이렇게 공략 가능한 종목들도 단톡방에서 공유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요, 전문가님, 저희가 이전에 출연하신 분들은 이 단톡방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여러 가지 선물도 많이 드렸었거든요. 전문가님의 단톡방에서도 이런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입장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매매법을 USB에 지금 담아놓은 게 있는데요. 그 또한 공개해 드리도록 하고 전부 다 무료로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입장 많이 많이 해주셔서 혜택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이번 주에 단기 스윙 종목으로 죄송합니다. 이번 주에 단기 스윙 관심 종목으로 두 가지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최근에 AI부터 시작해서 로봇이라든지 혹은 메타라든지 기술주들이 좀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럼으로써 로봇주 뉴로메카라든지 2차 전지로 한때 핫했던 한빛 레이저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 종목들의 흐름을 먼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앞서 설명을 드렸죠. N자형 패턴을 저는 좀 주로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급등 시세를 좀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최근에 AI가 잘 가는지 로봇이 좀 잘 가는지 좀 판단하면서 타점을 맞춰서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 설명을 드리면은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좀 나온 상태에서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지면서 결국에는 한 5거래일 정도 눌린 상태입니다. 이동평균선 5일선을 이탈했고 10일선을 이탈하면서 현재 21선 부근을 지지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저점은 지속적으로 1거래일, 2거래일, 그리고 오늘 보니까 3거래일까지 저점을 좀 높게 형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주가 재차 반등이 나오면 이 종목 역시 같이 동반 N자형으로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주봉을 보면은 일단 3박자인데요. 일단 관통형 캔들상 관통형이 좀 예상이 돼요. 이 N자형 패턴이 부합되는 게 주봉상 이제 관통형까지 좀 나오고 있느냐를 좀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관통형이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주봉도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있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추세적으로도 볼 때도 저점을 지속적으로 높이면서 지금 우상향을 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한빛 레이저라는 종목인데요. 자 2차 전지 관련주로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저점을 높이면서 급등을 좀 보인 종목들은 1차적으로 좀 눌린 다음에 좀 반등에 성공하는 이력이 좀 많아요. 지금 현재 한빛 레이저가 과거에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나서 한 7거래일 정도 눌렸고 지금 11선과 5일선을 이탈하려고 하는 그 부근에서 4거래일 정도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과거 이런 비슷한 사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LS 머티리얼즈인데요. 이 또한 과거의 신규 상장 종목으로서 급등세를 좀 보이고 나서 이 12월 20일 날 51,500원까지 최고점을 좀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이 다시 눌립니다. 차익 매물 수익 실현을 해야겠죠. 수익 실현 물량이 좀 쏟아지면서 5거래일이든 10거래일, 11선까지 좀 눌린 상태에서 이탈을 했어요, 이때. 네, 이탈을 하고 나서 다시 밑꼬리를 형성하면서 전고점 부근까지 반등에 성공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좀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급등세를 좀 보였던 종목이 5일선과 11선을 이탈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반등에 성공하면서 재차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오는 흐름이 두세 번 이렇게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급등했던 종목이 좀 많이 눌렸을 때를 공략하면은 다시 시세가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말고도 두산 로보틱스도 있었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장기 종목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요. 자, 중장기 종목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점을 높여가면서 추세를 좀 봐야 되는데 모멘텀이 좀 어떤 게 있어야 되느냐라고 설명, 모멘텀도 월말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혹은 6개월이든 뭐 지속적으로 보려면 모멘텀이 좀 있어야겠죠. 그런 모멘텀을 참고를 해야 되는데 자, 일전에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1월 8일부터 1월 11일까지 형성이 되면서 제약바이오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1월 9일부터 1월 12일까지 CES 2024가 개최가 되면서 AI 관련주가 주목을 받으면서 이번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대만 대통령 선거는 물론 이거는 별 뜻도 미지근했어요, 사실. 근데 다만 앞으로 일정을 보면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에 따라 기대감이 형성돼서 급등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국 춘절, 최근에 화장품 관련주 오늘 또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렇게 춘절을 앞두고 있거나 명절을 앞두고 있으면은 중국 유커들이 많이 방한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들이나 혹은 리오프닝 관련주가 좀 수급이 유입돼서 오름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화장품 관련주도 많이 오르고 있다는 게 오면서 오는 길에 포착이 됐고요. 더불어서 시카고 오토쇼 자동차 관련주가 움직임을 보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모멘텀에 따라서 관련주들도 오름세를 보일 수가 있으니까 이런 자료들 다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마다 관련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노란톡방 들어와서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밸류에이션 대비 현재 위치인데요. 밸류에이션은 이제 기업의 가치를 좀 뜻하죠. 자, 이 종목은 광무라는 종목인데요. 일전에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보면은 2018년도부터
지금 2024년도까지 매 년마다 중장기를 선호할 때 포착할 때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18년부터 2024년도까지 매 년마다 1,900원, 1,800원을 항상 지지를 하던 그런 구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올라가면은 항상 1년마다 2,000원에서 거의 만 원까지 올라가고 또 다시 2,000원 내려갔다가 만 원 갔다가 2,000원 갔다가 다시 만 원 갔다가 이게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반복을 합니다. 그게 포착이 돼서 저는 2,000원 부근에서 매수 타점으로 드렸었고요. 지금 현재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NKM이랑 광무가 급등세를 좀 보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박스권 구간 안에서 항상 반복적인 흐름을 좀 보일 때 중장기 종목으로 좀 적합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일봉인데요. 보조지표도 활용, 보조지표의 활용이라고 제목 타이틀을 작성해 봤고요. 보조지표도 많죠. 보조지표도 보면 오실레이터도 있고 혹은 스토캐스틱도 있고 이렇게 평균치보다 하회하는지 혹은 상회하는지 보면서 물이 좀 차 있는지 그 여부를 좀 보면서 오실레이터는 음봉에서 좀 양봉으로 좀 전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추세를 보면서 박스권은 좀 지지해 주는지 수급 영향은 좀 어땠는지 그리고 모멘텀은 또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보면서 참고하시라고 가져와 봤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외국인의 수급 현황 그리고 지분율입니다. 기업을 선택할 때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지, 기업들 기관이 좀 사고 있는지, 혹은 개인이 많이 사고 있는지에 대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좀 보면서 판단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대 주주 지분율이 많은지, 최대 주주가 66.70%를 지금 갖고 있죠. 최대 주주 지분이 최대 주주가 이 기업이 비전이 없는데 많이 지분을 들고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근데 만약에 이 기업이 비전이 좀 밝고 지분을 좀 많이 넣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지분이 또 많이 투입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선 50 정도로 잡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도 항상 필히 좀 봐야 되는 재무제표죠. 2020년도부터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그리고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매출액은 좀 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700억 벌던 회사가 1,900억까지 뭐야? 3배 정도가 늘었네? 라고 영업이익도 좀 늘고 있는지 혹은 줄고 있는지 혹은 적자를 기록하는지 그 여부를 지속적으로 좀 보면서 체크하시면서 중장기 종목도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4년도에 꼭 사야 되는 여러분들도 부자가 될 종목으로 이렇게 요 안에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모멘텀마다 관련 종목들이 쭉쭉쭉 있단 말입니다. 그 종목들을 미리 선침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실 분들은요. 노랑톡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랑톡방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대원 전문가와 함께 하실 분들 노란톡방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에 나는 부자 될 목표 세웠다. 이제 주식 투자를 본격 시작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방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 인식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이 네모난 부분, 네모난 박스 부분을 인식시키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나타나는 노란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참여 코드를 입력하라 라고 뜨는 메시지 창에 7788 숫자 네 자리 입력하시면 무료 입장이 완료가 됩니다. 저희 방송 시간에만 열어드리는 루트니까요. QR코드 찍을 줄 아시는 분들은 이 네모난 박스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문자 메시지가 더 편하다 하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 한 통 보내주세요. 내용은 공대원 전문가 이름 석자만 딱 들어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공대원 적어서 샵 3772번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와 함께 참여 코드 다시금 전송해 드릴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또 5대 오픈 채팅방 오픈한 첫날입니다. 여러 투자자분들과 인사 나눠보시고요. 또 5대 내일까지 이어질 방송 시간, 정규 방송 시간에도 함께 채팅창에서 수다 떨면서 시간 보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 이번 주 안에 수익을 목표로 할 수 있는 단기 수익 종목
소개해 주셨죠. 한빛 레이저 그리고 뉴로메카였고요. 조금 더 기다리시면 히든 종목 시간에 더더 알짜배기 종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우리 종목을 분석할 때 어떤 것들을 봐야 하는지 알려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이제부터는 또 캔들도 살짝 공부를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아, 네. 이번에는 캔들에 대해서 캔들의 방향성, 캔들이 이런 게 뜨면은 더 추가적으로 오를 수가 있고 이런 게 뜨면은 더 추가적으로 내려갈 수 있겠구나라고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거는 아무래도 스킬핀 매매법을 좀 하시는 분들이 좀 유용할 것 같아요. 좀 주목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양봉과 음봉이 있죠. 양봉은 자, 시가가 시작하는 가격 9시에 시작하는 가격을 시가라고 보통 부르고 있고요. 양봉이라는 거는 주가가 시가에 대비 눌렸다가 이 캔들만 봤을 때는요. 시가 대비해서 눌렸다가 반등에 성공했다가 고점을 형성하고 재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이렇게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캔들 같은 경우는요. 그렇기 때문에 몸통 길이에 따라서 주가의 기대감을 좀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시가는 말 그대로 시작하는 9시부터 9시 30분까지 9시에 시작하는 가격을 시가라고 하고 종가는 3시 30분에 마감하는 가격을 종가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고가는 장중 최고치를 찍었을 때를 고점이라고 고가라고 부르고 있죠. 그리고 저가는 장중 최저점을 찍었을 때를 저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음봉인데요. 음봉은 말 그대로 주가가 지속적으로 9시부터 9시 30분까지 쭉 내려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몸통 길이에 따라서 하방 압력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 하방 압력이 좀 확대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 같고 반면에 양봉보다 음봉은 시가가 여기에서 형성이 되죠.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시가가 상단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종가는 그럼으로써 하단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가는 장중 최저점을 가리키고 있고요. 고가는 최고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자, 상승 정확형과 상승 잉태형, 그리고 하락 잉태형이라도 하락 잉태형, 하락 장악형, 그리고 먹구름형이 있는데요. 일단 상승 장악형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장악형은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가 이 음봉과 양봉이 있죠. 근데 이 음봉보다 양봉이 꼬리를 자르고 몸통이 이 양봉이 더 긴 상태를 상승 장악형, 음봉을 장악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뒤에는 저점을 높이는지 보면서 추세가 반등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서 상승 잉태형인데요. 상승 잉태형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가 저점을 좀 높이면서 지속적으로 반등에 성공한다라고 해서 상승 잉태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때 포인트는 몸통이 아니라 장악형은 몸통이고 잉태형은 저점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하락 장악형은 지속적으로 오르던 주가가 긴 음봉, 장대 음봉이 양봉을 감싸면서 지속적으로 추세가 반전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먹구름형은 기존에 전일 만약에 장대 양봉이 나왔으면은 한 이 몸통의 50% 정도를 지지 구간으로 잡는데 이 50%를 이탈했을 때 하회했을 때를 먹구름형이라고 부릅니다. 더불어서 하락 잉태형은 지속적으로 주가가 오르던 주가가 장대 양봉으로 거의 뭐 상한가 수준으로 장대 양봉이 나왔죠. 그 후에 고점이 좀 낮아지는 거를 하락 잉태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50%를 장대 양봉이 보이고 나서 50% 정도를 하회했을 때 50%를 깨고 내려왔죠. 그럴 때를 또 후운형이라고 부르는데요. 후운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때는 아까랑 다르게 고점이 더 높아지는 그런 상황을 좀 알 수가 있겠고 관통형 같은 경우는 50%를 전일 음봉 주가가 지속적으로 내려가던 주가가 음봉 긴 장대 음봉이 출현했는데
이 50% 선을 기준선을 좀 돌파하면서 마감을 지었을 때를 추세가 전환되는 그런 시점으로 관통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상승 지속형과 하락 지속형이 있는데요. 자, 먼저 상승 지속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승 지속형은 약간 N자형이랑 좀 비슷하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거랑 계속 잘 가던 종목이 지속적으로 주가가 급등 랠리를 달렸던 종목이 눌렸어요. 야, 이 종목 잘 가더라. 에코프로머티 최근에 요즘 너무 잘 가더라. LS도 너무 잘 가더라. 두산 로보틱스도 요즘에 소문 들었어. 되게 잘 가더라. 라는 그런 소문이 들렸을 때 눌림 구간을 좀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가던 종목이 소문이 들렸을 때 눌림 구간을 좀 준다. 눌렸을 때 이렇게 이거는 지금 에코프로머티라는 종목인데요. 눌림 구간을 한 3거래일 정도 주고 나서 11선 부근을 이탈을 했죠. 하회하고 나서 그때부터 주가가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이 지속이 됐습니다. 이거를 바로 상승 지속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속한 이유는 과거에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면서 수급이 확대가 되면서 유입이 되면서 21만 9천 원까지 급등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때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지 혹은 돌파를 못하는지에 따라서 여부가 좀 달려 있어요. 반대로 하락 지속형인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하락세를 지속적으로 좀 보이던 주가가 장대 음봉이 출현하고 나서 기술적으로 데스케 바운서로서 반등이 주가가 반등이 보여요. 그리고 나서 이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재차 이제 하방 압력을 받는 그런 거를 하락 지속형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하락 지속형 같은 경우는 관련 종목으로서 덕성호를 좀 가져와 봤어요. 덕성호를 보시면요. 주가가 지속적으로 12월 5일부터 계속 이렇게 빠집니다. 과거에 요 부분을 좀 지지해 주다가 2만 원대를 좀 지지해 주던 주가가 2만 원 지지선을 좀 이탈하고 나서 강한 음봉이 출현을 하죠. 그리고 나서 12월 27일 날 이때도 하한가를 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하한가를 갔던 종목이 밑꼬리를 형성하더니 그리고 나서 데드캡 바운서 기술적 분석으로 재차 반등에 이렇게 성공을 하죠. 그런 거를 바로 하락 지속형이라고 하고 이 반등이 이때가 상한가 갔었고 이때도 거의 한 20% 이상 올랐던 걸로 기억을 해요. 요것만 잡아도 캔들만 캐치를 잘해도 이렇게 기술적으로 반등하는 종목을 찾아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역시 과거에 지지했던 부분이 저항으로 작용을 해서 재차 돌파를 못하면서 재차 하락으로 마감을 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좀 많이 쓰고 있는 이건 패턴인데요. 스크래핑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적산병과 흑일병이 있죠. 양봉이 3개 출현했을 때는 이렇게 음봉이 거의 출현할 가능성이 좀 크고요. 반면에 음봉이 이렇게 3개 출현할 때는 양봉, 적일병이 출현할 가능성이 좀 커요. 자, 과거 밑에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이 차트는 G2파워라는 종목의 캔들인 차트인데요. 자, 보면은 양봉이 3개 출현하고 나서 음봉이 출현을 하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양봉이 출현하고 그 다음에 음봉이 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음봉이 3개 출현하고 양봉이 급등세로 전고점을 좀 두드리죠. 그리고 나서 흑산병, 적일봉이 또 한 번, 네 번이나 나옵니다. 여러 번 나와요. 5번 나오고, 그죠? 6번 나오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적산병과 흑일병이랑 흑산병이랑 적일병만 알아두어도 스캘핑 하신 분들, 오늘 꼭 수익을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좀 참고하시면은 수익을 좀 극대화시킬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알고 준비하면 기회가 된다, 돈이 된다 라고 좀 타이틀을 작성해 봤고요. 노랑톡방 안내해 드릴 테니까 입장하셔서 여러분들도 공부하실 분들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주식 좀 배워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HTS 켰을 때 참 막막하다라는 느낌 많이 받으실 겁니다. 거의 뭐 까막눈이 되는 느낌도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캔들 보는 법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아주 쉬운 레벨에서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셨으니까요. 같이 공부하실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식 투자 공대원 전문가 함께하고 있는 방이고요. 오늘 처음 오픈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 머니키워드림 정규 방송 끝나면 함께 다치게 되는 방이니 저희 방송 시간 중에 이 QR코드 카메라로 찍으셔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앱 실행하셔서 이 노란색 QR코드가 화면에 다 들어오도록 인식을 시켜보시고요. 이후에 나타나는 노란색 링크 클릭하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참여 코드 저희가 설정해 두기를 7788로 설정해 뒀으니까요. 비밀번호처럼 7788 간략하게 입력하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QR코드가 지금 잘 안 읽히는 분들은요. 문자 메시지로 더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샵 3772번으로 공대원이라고 전문가 이름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답장을 드리면서 참여 코드와 함께 노란톡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송되는 링크 클릭하시고 7788만 잘 기억하셔서 입력하고 입장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 방에서는 또 USB도 무료로 나눠주신다라고 파격적인 선물 제안까지 해주셨는데요. 오늘 또 그리고 이번 주 첫 오픈한 단톡방이잖아요, 전문가님. 여기에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입장하면 좋을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주식을 좀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앞으로 좀 접할 분들 그리고 배웠는데 까먹었어요 라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리고 패턴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실 분들 그리고 수익을 좀 극대화하실 분들 다양하게 제가 도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금 히든 종목 바로 공개하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XM이라는 종목이랑요. 자, XM이라는 종목이랑 흥하이온에 대해서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M은 일단 AI 관련주로 최근에 좀 핫했었고 흥하이온은 홍해 리스크가 좀 장기화됨으로써 홍하이온도 좀 핫했었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XM입니다. 자, XM의 최대 주주 지분율은 50으로 잡고 보라고 했는데 일단은 36 정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출액은 전반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영업이익이 좀 눈에 띄는 게 반면에 좀 적자를 좀 기록하고 있는 게 분기별로 좀 적자를 기록했다는 게 눈에 띄고요. 반면에 단기 순이익은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계속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였던 이유는 이 하단에 보시면요. 생성형 AI 기반에서 대화형 챗봇 큐리를 좀 개발하면서 그러면서 급등세를 보였었고 그리고 GPT 스토어, GPT 스토어가 곧 출시된다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AI 그 챗봇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었죠. 모멘텀이 끊임없이 계속 나오죠. 그리고 이번 주에 샘 올트먼이 한국을 방문한다, 방한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뭐 그냥 놀러 오는 거는 아니겠죠. 한국을 방문해서 이제 AI 스타트업이라든지 혹은 좀 거래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돼서 XM도 좀 수급이 붙고 있다, 붙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 수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외국인 수급은 한 7거래일 정도 중에서 한 5거래일 정도 한 순매수를 했다는 게 좀 포착이 되는 상황이고요. 자, 기술적 분석으로 차트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거래일 정도 상승세 고점을 형성했죠. 이 고점은 전고가 부근 8월달, 9월달에 고점을 형성한 부근에서 저항을 맞고 이때 물렸던 매물이 와 드디어 본전이 맞다, 매도해야겠다라는 매도가 좀 쏟아지면서 돌파를 못하면서 재차 7거래에서 8거래일 정도 눌림 구간을 주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바닥 부근을 좀 지지 구간을 형성하더니 저점을 좀 높이면서 3거래일 정도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N자형 패턴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것도 목표가를 뭐 전고점 부근까지 하늘까지 잡는 게 아니라 N자형으로 이 몸통 부근까지 짧게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보조지표를 같이 보면요. 보조지표도 지금
평균치 밑으로 하회하는 게 좀 눈에 띄고 그리고 오실레이터도 양봉을 지속적으로 좀 유지하고 있는 게 좀 눈에 띕니다. 더불어서 이거는 주봉인데요. 주봉 역시 과거에 이렇게 거래량을 동반한 급등이 나왔을 때 과거에도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나서 박스권을 좀 그렸어요. 요 안에서 이렇게 장대 음봉 추세를 이탈하기 전까지만 봐도 요 안에서 올랐다가 내렸다가 또 내렸다가 올랐다가 요 안에서 좀 움직임을 좀 지속적으로 보이다가 추세 이탈하면서 이렇게 횡보하는 그런 구간을 가졌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박스권을 좀 그릴 수가 있겠는데 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되기 때문에 참고하실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으로 XM의 매수 포인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샘 올트만이 이번 주에 한국을 방한한다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AI 관련주 이번 주까지는 모멘텀이 아직 살아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N자형으로 다시 시세를 분출할 수 있고 저점이 3거래일 동안 높아지고 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3거래일 연속 저점을 높이고 있고 외국인의 물량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흥하해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다 아침 7시에 다 좀 작성을 하는데요. 이미 올랐더라고요, 흥하해운이. 제가 오는 길에 보니까 흥하해운이 플러스 10% 이상 좀 오름세를 좀 보였더라고요. 좀 아쉽긴 한데 노란톡방 오시면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보시면은 거래량을 동반한 좀 홍하의 리스크가 좀 장기화될 것 같은 그런 우려감과 더불어서 국제유가도 배럴당 $75를 기록하면서 그러면서 정유주라든지 혹은 해운주가 좀 부각을 받고 있죠. 지금 보면은 1월 17일 날 53,000원까지 추세 이탈 없이 저점을 높이면서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이다가 5일선과 이동평균선을 다 좀 이탈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한 5거래일 정도 눌려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잘 가던 종목이 5거래일 정도 눌렸을 때 반등에 좀 성공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앞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때 뭐 5거래일이 될 수도 있고 7거래일이 될 수도 있어요. 이 21선 부근에서 골든크로스가 나올 수가 있고 그 전에 나올 수가 있는데 이때는 국제유가가 2% 이상 오름세를 좀 보였었고 이 홍해 리스크가 장기화될 것 같아서 이 종목을 가져왔었는데 이미 좀 올랐다는 게 좀 아쉬운 상황이에요. 보조 지표를 보면요. 이때 이 또한 좀 마찬가지예요. 퍼스트가 지금 보면은 스토캐스틱이 지금 평균치보다 하회하면서 물이 좀 쌓여 있다. 네, 이게 곧 지금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 저점 구간에 단기적으로 저점에 있는 구간이다라는 것을 포착해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모멘텀도 있었기 때문에 반등에 좀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주봉인데요. 주봉도 마찬가지로 관통형이 나와야 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도 관통형이 좀 눈에 띄어요. 이렇게 양봉이 좀 형성될 수가 있겠다. 양봉 끝까지 못 가더라도 여기 절반까지만 가더라도 여기까지만 가도 평균적으로 수익이 한 10%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를 잡고 타점을 잡고 들어가면은 10% 정도의 수익을 챙길 수가 있겠다 싶어서 들어갔었고요. 자, 매수 포인트를 보도록 하면은 일단 홍해 리스크가 앞으로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예멘호티는 미국 선박에 미사일을 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반면에 미국은 무슨 소리냐? 미사일 온 적 없다. 거짓말이다. 라고 이렇게 좀 엇갈리는 좀 상반된 의견을 내면서 긴장감이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수급이 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러시아도 또 있었었죠. 러시아도 석유 수출 터미널이 우크라이나한테 드론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 때문에 중단됐다는 소식 때문에 당연히 국제유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흥하해운이 주목해보자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외국인이 최근에 2거래일 정도 매수를 하면서 그러면서 수급 상승폭을 좀 더 확대시켰던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마지막 한마디는 초반에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모두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 첫날이었는데 자세한 강의 말씀 잘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공대원 전문가와는 내일 다시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갑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